다음은 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드디어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5% 인상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5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주 쪽에 눈길이 좀 가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만약에 오늘 괜찮다라면 아마 금융주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쨌든 연준에서 빅스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빠진 곳은 이제 한국은행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5월 달에 동결적으로 그럴 일 없겠지만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어떤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최소 0.25%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 일단 원초적인 어떤 업종인 뭐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보험주 쪽으로 수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주는 잘 아실 겁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해서 어떤 예대 마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지사 쪽에서도 이 은행 비중이 높은 쪽으로도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은 이 보험 자산의 대부분이 채권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한데 최근에 뭐 10년물 같은 경우는 3%까지 어떤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수익성 회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영업 활동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롯데손해보험이란지 DB손해보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생보사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미래생명이 아무래도 변액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인데 뭐 주가에 대한 반응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생명이란지 그리고 하나생명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지사 중에서는 이제 하나 금융지주가 은행 쪽 비중이 한 65%가량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이 예대 마진 폭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큰 수혜가 하나 금융지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신한지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뭐 신한지주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또 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짓자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이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여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월달은 뭐 거의 99.9%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0.25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빅스텝 따라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은행주와 보험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최근에 반도체주와 관련해서 모멘텀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섹터 관련해서는 조금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그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동안에 지금 삼성전자 지금 팹을 좀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팹을 방문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부회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지금 경영 활동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이제 가이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어떻게 보면 경영에 대한 참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경영 행보에 대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방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경영 일선에 대한 활동 재개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차기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사업이죠.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이제 2027년까지 30% 이상 수출액을 좀 늘리겠다고 좀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 배터리 시장과 함께 좀 반도체를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어떤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어떤 종목들이 좀 급등해 나오는 좀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4월 같은 경우 뭐 하나머트리얼, 뭐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상당히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급등을 좀 가져오는 어떤 약간의 좀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주들이 2분기에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조명을 받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하나머트리얼즈, 원익 QNC, 그다음 TSE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한 실적도 상향이 되면서 지금 목표가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소부장에 대한 이익 극대화는 분명히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중대형주보다는 좀 소형주,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반도체 섹터에 제가 볼 때 소부장에 대한 관심은 쭉 꾸준히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윤여민 팀장님께서 반도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종목이 한솔케미칼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ISC라든지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그 반도체 공정 속에 들어간 소모품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 주가 상승 좀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일단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호재가 될 만한 부분은 어쨌든 소모품 어떤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되려면 가동률이 증가해야 되고 공장 캐파가 또 늘어나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안 2공장 증설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 평택 P3도 이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 캐파 증설을 통해서 가동률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안 2공장 같은 경우에는 100% 현재 가동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라인 증설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세종용 과산화 수소였던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그 사용량은 이전에도 높았었지만 이 주가 좀 그 반응이 주가에 호재가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 좀 그동안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울산과 전주 공장이 있는데 전주 공장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사와서 여기서 과산화 수소를 좀 추출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 계질 방식으로 추출을 하는데 도시가스가 아시겠지만 천연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가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한솔케미칼은 조금 저평가 받았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원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제품가로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마진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도 어쨌든 22만 원대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24만 원에서 25만 원 구간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하단에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0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2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 증설로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한솔케미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2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도 오늘 반도체 쪽에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제 종목은 이제 DNF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구체 쪽에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7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우호적인 파트너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계에서 좀 소재 내 공급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어떤 매출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D램 쪽에 미선 폭에 대한 어떤 집적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런 지금 전구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에 그 캠옵틱스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가 작년 4분기부터 좀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광 트랜시버 국산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자회사도 이제 작년 4분기를 좀 실적 터닝아웃으로 해서 올해 지금 연결 편입이 될 수 있을 때 상당히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좋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올해도 호실적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205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111억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작년 대비 80% 이상의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실적주로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가 좀 가능하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2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구체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DNF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6,5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